안 뛰는 떡볶이 어둡기는 볶음밥이라 어둡기라는데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 열기라 해도 시원치 않아 뭔 놈의 떡볶이집이 이렇게나 넉넉하냐 두끼 맞는 사람 진짜 칭찬합니다 우리는 두끼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So much 안녕하세요 따다 두끼 아시죠? 떡볶이 요즘 아주 핫한 떡볶이집입니다 떡볶이 뷔페죠 즉석 떡볶이 뷔페 왔어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튀김입니다 이건 떡볶이 소스인데요 두끼 소스 한 국자 떡모 소스 두 국자 딱이에요 여기는 오뎅바예요 이쪽으로 오면 떡 오뎅 야채 하, 이따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짠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라면 사리 음료수도 무제한이에요 탄산수도 있네요 콜라, 사이다, 마운틴듀 와 없는 게 없다 여기는 다양한 소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리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새로 나온 콘치즈 떡이에요 이건 고구마 떡 떡은 많이 안 넣습니다 배가 금방 부르거든요 튀김은 반드시 방 튀어야 됩니다 방금 튀겨야 뜨겁고 바삭하거든요 떡을 끓을 때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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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 떡부터 야채 오뎅 할 거 없이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먹어볼게요 요게 치즈떡이에요 요 안에 치즈가 들어가요 맛있다 쫀득쫀득 요건 고구마 떡입니다 속에 고구마 무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다? 올 때마다 감격하고 가성비에 놀라 맛에 놀라 항상 감동을 받고 갑니다 방금 튀김 만드네요 난 이게 궁금해 요게요 코를 치즈볼이라는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죽을 뻔했어 뜨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더 맛있는데? 여기는 이 떡이 맛있어서 자꾸 배가 금방 불러 제가 즐겨 먹는 방식 소개해드릴게요 계란을 넣어요 떡, 야채, 오뎅, 햄 막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물을 좀 자작하게 넣어준 다음에 계란을 뿌갭니다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막 뿌개요 그리고 섞는데요 이게 비주얼은 개밥 그릇 같은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콘치즈 떡도 숟가락으로 잘 잘라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잘게 잘랐으니까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JMT입니다 이렇게 제가 먹는 동안 열심히 요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얼굴도 엄청 귀엽지 않아요? 동그래가지고 내 눈에만 이 속 안에가 당면만 있어요 이렇게 제일 맛있습니다 여기 모든 튀김 중에 완벽합니다 유부를 많이 넣어야 돼요 안 그냥 김차서 너무 맛있어 떡과 햄 쫀득하고 뽀득뽀득거려요 비주얼이 벌써 맛이 생겼죠? 기가 찬다 혁명템입니다 혁명템 목소리 잘 되나? 턱턱 쳐요 8,000 구매만에 저렇게 막 갖가지 다 먹을 수 있는 데는 저는 없어서 매우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한 끼 It's 두 끼 세 끼 Anyway 나 그냥 여기 너무 좋아 한 끼는 떡볶이 두 끼는 볶음밥이라 두 끼라는데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 열 끼라 해도 시원치 않아 뭔 놈의 떡볶이집이 이렇게나 넉넉하냐 두끼 맞는 사람 진짜 칭찬합니다 즉석 떡볶이의 대장격 즉석 떡볶이의 끝판왕 학생들에게 파라다이스 어른들에게 추억이 간식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 가성비도 만점 만점 아예 아예 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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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 가성비도 만점 아예 아예 Let's go about it 육수를 넣는다
두끼 소스 한 그릇, 짜장면 소스 두 그릇 함께 넣는다. 그리고는 끓일 때 가져 떡부터 야채 우동할 거 없이 다 때려 넣는다. 그리고는 끓인다. 끓이는 동안 촉촉한 입은 튀김으로 달랜다. 반드시 튀김은 방치여야 한다. 방금 튀겨야 뜨겁고 바삭해서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Let's go. 내 말을 명심해라. 하란 대로 할 때 만족감이 두 배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단골 된 지 벌써 5년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 콘치즈 떡이다. 떡 안에 치즈와 옥수수가 부드럽게 톡톡 터져서 나를 감동시킨다. 진짜 기대된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두끼에 야. 예, 두끼 만드신 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두끼 진짜 좋아하는데 한 3, 4년 전에 오징어 튀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단가가 안 맞는지 오징어 튀김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딱 있어준다면 진짜 두끼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0만 점입니다. 정말 두끼 파이팅! 치키치키 붐! 구독! 눌러! 좋아요도! 눌러! 댓글! 달아줘! 꼭 받을 거야!